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까 유동수 10초.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여러 번 이미 기소되셨는데 예.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만나서 예, 논의한 예. 거 맞습니다. 그 사안은 장관이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네.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실에서 같이 않습니다.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 같은 층에 있어요. 의원실이. 네, 후보님 예. 여기까지. 자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년 내내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네.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노선이나 철도 광역 철도망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하고 한번 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자세히 좀 언론 보도 이런 걸 찾아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잠깐 자, 시간 아까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까 유동수 10초.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예, 여러 번 이미 기소되셨는데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짧게 해주십시오.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차관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같이 만나서 예, 논의한 예. 거 맞습니까? 그 사안은 이번 질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장관이 진행하고.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계양 네. 이 3기 신도시나 보고를. 3기 신도시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네.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협의한 짧게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아마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유동수 자, 공통질문과는 지금 관계없는 아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수 의원이 한 거를 지금 아니 의원실에서 같이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 같은 층에 있어요. 네, 후보님 예. 여기까지 그 이 사안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지금 자꾸 저희는 본인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또 저도 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유동수 의원이 갑 지역이고 제가 을 지역이라 함께 계양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협의하고 내용상 보고도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